안녕하세요. 우쿨렐레 캐롤 연주집 그 10번째. 와, 징글벨 흰눈 사이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뉴아라고요. 순수한 아마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쿨렐레 캐롤 연주집을 연주곡을 잘 연주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강좌를 하니까요. 여러분들 좀 힘들거나 잘안 되시더라도 조금 열심히 조금 열정을 가지고 연습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아주 멋진 연주, 또 즐거운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자, 징글벨. 처음에 시작하는 거 있죠? 자, 레프트 핸드 1, 2, 3, 4. 자, 라이트 핸드 T나 P, I, M, R, L. 자, 기억하시고요. 자, 코드 보겠습니다. 코드는 F, B 플랫 C. 자, F의 1, 4, 5 코드입니다. 가족 코드거든요. 자, F 보겠습니다. 1번 손가락으로 1플랫 2번 줄.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2플랫 4번 줄. 자, 그리고, 그러면 F입니다. F. 그리고, 자, B플랫. 자, B플랫은요, 1번 손가락으로 1플랫 1번과 2번을 같이 발애를 하시고요. 2번 손가락으로 2플랫 3번 줄.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3플랫 4번 줄. B플랫입니다. 자, 그럼 C 코드입니다. 자, C 코드는요, 다 아시죠? 자, 3번 손가락으로 3플랫 1번 줄. 저와 함께 하시다 보면은, 뭐, 4번 손가락으로 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1번 손가락으로 C5를 3플랫에 1, 2번을, 운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곡마다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계획을 딱 짜가지고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자, 리듬 보겠습니다. 리듬은, 자, 뭐죠? 고고 리듬이죠?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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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근데 보면요, 일단, 흰눈 사이로 상당히 길게 연주될 곡인데요. 지면상, 또 여러분들, 필요한 것만 연습할 수 있도록 지금 14, 15, 16, 17, 18마디, 18마디, 18마디로 끝나게 됩니다. 자, 함께 하시면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마디까지 보면요, 한번 스트러밍을 하고 단음을 연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자, F를 잡으시고요. F 1플랫 2번, 2플랫 4번. 자, 다운입니다. 다운하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적었죠? 그리고 F를 잡은 상태에서, 사실은 F 잡은 상태에서 F2만 갔다가 오는 거예요. 코드 형태를 유지하시면서, 그 손가락만 눌렀다가 띄시는 겁니다. F를 치시고, 띄신 다음에, 뭐, 누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F를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F 코드 폼을. 그래서 F 치고, 자, 두 번째, 흰 눈부터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에, 오른손, 라이트 핸들을요, IM이나 MI로 교호주법을 씁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T랑 같이, 이제 TI, 같이 이제 연주할 때가 있는데요. 아니면 T로만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T로만 연습하셔도 되고요. IM으로 교호주법을, 클래식 기타에서 연주하는 교호주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로 치시고요. T로만 하신다. 엄지로만 하면요. 엄지로 할수 있고요. 자, 교호주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연습해 보셔가지고요. 나는 엄지가 편하다. 그러면 자, 아니, 나는 교호가 편하다. 교차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편하게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눈 사이로 다운 하시고요. F 코드 계속 유지하시고, 그리고 해서 흰눈 사이로 하고 더한번더 스트러밍, 한번더 썰매를 타. 고에서 이제 2번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까지는요, F코드에서 F2만 왔다 갔다 하시면 연주가 가능합니다. F2, 썰매를 타,
4까지는 가능한데요. 고에서는 먼저 B플랫의 2번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아예 B플랫을 잡은 상태에서 2번 E플랫의 3번 줄을 누르고 또 B플랫을 누르지 마시고요. 아예 썰매를 타 고에서 B플랫을 누르면서 바로 스트러밍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시요. 첫 번째 마디부터 F 치시고 신 눈 사이로 썰매를 타 이제 고예요. B플랫 고 먼저 고 할 때 B플랫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달리는 달 B플랫 잡고 있죠. 리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뛰셔야 돼요. 달리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될 거는요,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주곡에서 이제 이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요, B플랫을 누르신 상태에서 달리는 기분을 다 하셔야 돼요. 자, 달리는 기분은 분명히 B플랫에서 2번은 칠 수 있습니다. 달, 리, 느는 뛰어야 돼요. B플랫에서 1번 손가락을 손목을 집어넣으면서 1번 줄을 개방형을 치셔야 되는 겁니다. 0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4번 손가락으로 3플랫에 2번 줄을 기 하시고 느날 때 뛰셔야 되는 거예요. B플랫 코드를 유지하면서 연습을 해주시면은 4번 손가락을 쓰시는 연습을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다른 곡에서도 많이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프라노 우쿨렐레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가지고요, 운지하기가 되게 힘든데요. 그래도 지금 B플랫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달리는 4번 기쁨. 자, 코드 형태를 유지하시면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경제적으로 하시면서 연주가 들리게끔 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다 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다 뛰어서 연습하는 것과 그 코드를 유지하면서 코드 형태를 유지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것은 뭐 하늘과 땅은 아니더라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세 번째 마디 하고 있는데요, 달리는 기분 하실 때도 B플랫 코드를 최대한 유지하시면서 달리는 4번 기분 뛰시고 C 상쾌도 하다 그 다음 정의 올려서 똑같죠. 정의 올려서 장단 맞춰 B플랫 E 즐거워서 그 다음에 C 노래 부르자 보시면요, 이제 C인데 레를 눌러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레 코드 C5. 자, 노 할 때 3플랫에 1, 2번을 바레 하시고요. 3번 손가락으로 5플랫 1번 줄. 노, 레 할 때는 3번 손가락 뛰시고요. 노, 레, 그 다음에 4번 손가락으로 부르자. 6플랫에 2번 줄. 그 다음에 뛰셔서 그대로 이제 C5. 사실 이것도 스트러밍으로 다 만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간중간 연습하시라고. 노래 또 단음 얘도 마찬가지로 엄지로 해도 됩니다. T로 해도, 근데 교로 해도 되고요. 그럼 F 자 그리고 종소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보시면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쉬는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운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멋지고 좀 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정확한 음정, 정확한 멜로디를 들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주자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천천히 박자도 맞춰주시면서 저도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코드를 이탈하지 마시고요. 나중에는 코드를 완전 다른 뭐 하이 코드 쓰실 수 있지만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수준인지 제가 모르지만 코드 형태를 유지하시면서 멜로디를 이렇게 넣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실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아 나는 이거보다 하이 코드가 더 잘해. 예,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코드에서 멜로디를 다 넣을 수 있어야 조금 더 많은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마디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한번 저와 함께 연주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신눈 사이로 하나 둘 셋 넷 신눈 사이로 다운 설메를타 비플레 비플레 유지 날리는 스키고 시 상태로 하나 또 종이 올려서 장단 맞추 비플레 여기까지 천천히 여러 번 연습하셔가지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아홉 번째 마디입니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자, 이제 커트가 있죠? 다운업, 다운업. 종소리 울려. 자, 두 마디만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 종소리 울려라. 종은 F. 업할 때는 3번 손가락으로 3플랫 1번 줄. F5입니다. F5. 종소 다시 뛰시고 F 리 그 다음에 울 울에는 F2 3플랫에 2번 3플랫에 2번 줄 그래서 3플랫에 1번 눌 내려갈 때는 그냥 업할 때만 누르시는 거예요. 종 그리고 업할 때 F5 다시 뛰시고 올릴 때는 F2 그다음 다시 F 그 다음에 커트. 자, 열 번째 마디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소리 울려라. 다운업. 업할 때 F5. 3플러스 1번 줄. 다시 다운할 때는 F. 그리고 업할 때는 F2. 3플러스 2번 줄. 그리고 다운할 때는, 종소리 울려 할 때 다시 F. 다시 업할 때도 그냥 F. 그 다음에 커트. 업. 자, 요거를. 천천히 연습하셔서 정확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자, 요 부분만도 많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앞부분은 종소리, 종소리. 자, 요 부분을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열한 번째 마디입니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P 플랫. 자, 다운업, 커트 하고요. 다시 F. 지금 그 악보상에서는 B플랫 다음에 F코드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썰매 빨리 달려가 F입니다. 빨리 빨자에 F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B플랫 F, B플랫 F 그 다음에 종소리 올려라 할 때 C5를 잡으십니다. 자, 4번 손가락으로 3플랫 1번, 3번으로 3플랫 2번 그래야지 종소리 울 할 때 C4, C sus4 서스포, 히 서스펜디드 코드. 그래서 종소리 울 요 할 때 다시 C5 마찬가지로 종소리 울려 라 하실 때 여기 악보상에는 C로 C5로 잡다가 C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C5로 잡고 유지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소리 울려 하시고 5363 그냥 여기는 사실은요 뭐 이렇게 뭐 해머링 풀링 해서 뭐 슬라이드까지 뭐 스킬을 넣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악보상 표기하기 위해서 종소리 울려라 5363
이렇게 끝내시고 다음을 일단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정수리 빨리 달리자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17번째 마디 C를 C5를 1번 손가락으로 발휘를 하시고요. 3번 손가락으로 어3아 6번 4번 손가락으로 6플레이 2번을 해서 빨리 달리 자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요 막 빨리 하다 보니까 빨리 달리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끝낼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를 잡으실 때 분명히 12번째 마디에서는 C5를요. 3번과 4번으로 잡아주시는데, 17번째 이제 엔딩 하실 때는 1번 손가락으로 1, 2를 잡았어. 각그 포지션마다 운지하는 법들을 좀 달리해서 맛을 살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신눈 사이로, 징글벨이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마디까지, 형태를 유지하시면서 멜로디를 넣으시는 거. 그래서 B 플랫 코드를 먼저 누르시고 유지하고 유지하시는 거. 그리고 뒷부분에서는요 이제 커트 넣어야 될 펴기 된 데만 커트를 하시고 커트 안 되고 멜로디 안 드실 때는 멜로디 드시고 또 커트 넣으실 때 커트 드시고요. 악보와 똑같이 연주를 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또 연주가 하실 수 있습니다. 악보와 똑같이 하는 게 사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만 여러분들 조금씩 노력을 하셔가지고 신눈 사이로 징글벨을 신나고 재밌게 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연주 한번 해보시고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F코드고요. 신눈 사이로 천천히요. 하나. 둘, 셋, 넷. 신문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나 정이 눌려서 장난 맞추니 즐거워서 노래 부르자 수고하셨습니다.